시민단체가 전주 에코시티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렴한 택지에 높은 용적률 그리고 높은 분양가까지 승인해줬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돼 두 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 우려가 있는 곳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던 탄소산업 지원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이 빚은 결과란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건설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건설용 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분양가까지 올려줘 2중, 3중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이 환수하라! 환수하라! 전주 시민회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에코시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혁신도시나 만성지구보다 평당 100만 원가량 저렴하게 택지가 공급됐지만 분양가는 비슷해 2중, 3중의 특혜라는 것입니다. 낮은 토지 공급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 용적률 상향 등 2중, 3중의 특혜를 준 것으로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건설사에 상납하는 것과 같으며 실제 사업자가 3호 사단을 임실로 이전시킨 대신 받은 택지 감정가는 평당 340만 원으로 만성지구 평균 420만 원보다 80만 원 저렴합니다. 216%의 높은 용적률을 감안해 분양가로 따졌을 때 50만 원 이상 가격이나 요인이 있지만 분양가는 800만 원 내외로 비슷하게 승인됐습니다. 다른 택지처럼 경쟁 입찰에 붙여 전주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감정가 수준의 택지를 대물로 공급해 의혹은 커집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기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그 리스크는 우리 시가 또 안 해야 된다는 불안. 용적률이 평균 216%로 혁신도시 165%나 만성지구의 174%보다 매우 높은 것도 의문. 전주시는 공원 녹지 비율을 높이다 보니 건설사의 사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것과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연리 5%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시의회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예전에 연탄 보일러로 쓰던 시절에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군산에서는 가스 보일러로 쓰는 아파트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일러에서 샌 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살 권모 씨와 46살 박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4시쯤. 숨진 지 하루 정도 된 상태로 주인 박 씨는 욕실, 권 씨는 거실에 각각 누운 채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났습니다. 경찰은 부엌 옆 뒷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때문에 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 체열을 하는데 뻥 하고 소리 날 정도로 되고 그 정도 상태면은 연통이 그 충격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지난 2007년 생산된 보일러의 배기통 연결 부위가 5cm 가까이 벌어져 집 밖으로 배출돼야 할 폐가스가 도로 실내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보일러가 이미 한 달 전 고장이 났었던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실제 다른 가스 보일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일러에 연막탄이 흡입되도록 했더니 금세 보일러와 배기관에 벌어진 틈 사이로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는 1만 ppm 이상 누출되면 3분 안에 숨지지만 소량일 경우 두통 정도에 그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가동했을 때 소음이 크다든가 아니면 진동이 심한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가까운 AS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 지난 5년간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만 19명이 가스보일러 사고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자 도내 조합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압수수색과 체포 등으로 노동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원장 체포로 노동계약 저지투쟁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군산전북대병원 예정지에서 백석재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석재 보존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 환경청이 멸종위기종 서식을 근거로 반려 결정을 한 군산 백석재를 군산시가 또다시 병원 예정지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전북대병원이 사실상 부지 이전을 시사한 만큼 군산시는 시민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안 부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탄소산업을 뒷받침해줄 탄소산업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법안 내용이 문제였는데 전라북도나 도내 정치권 모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지원 법안. 하지만 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 내용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탄소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탄소소재 개발 기술을 사업하도록 지원하며 세제, 금융상 지원과 우선 구매 등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이런 조항들이 특정 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금지한 WTO 협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소재와 비슷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의 경우 연구개발 실용화와 나노기술 연구단지, 조세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 관련 촉진법과 이 야당의 관심법의 탄소육성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전략 때문에 발이 묶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추후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법사위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될 법안에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대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데 탄소가 한 그 파트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 제정에도 실패하고 추후 제정되더라도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탄소 소재법.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과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내 대학들도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효과가 나타났고 내년에는 더욱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지난해 수시에서 모두 43명을 모집했지만 최초 합격자는 65%인 28명에 그쳤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원생들이 상당수 탈락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47명 모집에 42명이 합격하면서 합격률이 89%로 올라섰습니다. 내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6.5등급까지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을 위해서 학생들의 취저 등급을 굉장히 완화하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에서 9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원광대학교는 올해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원광대는 합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완화시킴으로써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저희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전주교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성격인 교육감 추천 전형 역시 올해 최저 기준을 낮추면서 지난해 3명에 그쳤던 합격자가 올해는 정원 9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역 인재 전형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이 다음 주 설립 허가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에 관련 임원을 해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재단 측에서 참석하지 않자 다음 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전 원장과 전 국장은 2009년부터 4년간 시설에 있는 장애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13곳이 내부 구조조정과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현행 1실 2본부 체제를 1본부로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내년 말까지 242%로 줄이는 방안을 어제 도지사 주재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또 올해 논문 표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연구원은 연구 심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국비사업 유치를 내년에 60억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각 기관마다 쇄신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씰이 발행되면서 연말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결핵이라는 질병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한때 퇴치됐다던 이 전염병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2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잦은 기침 증상에 병원을 찾았다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기겠거니 했는데 결핵 염증 증상으로 폐 한쪽에 흰 반점이 선명합니다. 피를 토하는 각혈 증상까지 보였던 50대 남성의 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마치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 병원 호흡기 내과에는 이렇게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핵 환자는 많이 발병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실제로 전라북도의 결핵 환자 수는 줄고 있다지만 지금도 1,300명 안팎씩 해마다 새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새로운 환자 5명 중 1명이 30대 미만일 정도로 젊은 층의 전염도 심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및 무리한 다이어트 또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ECD 최대 감염국이라는 불명예에 결핵은 국가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10대 전염병의 하나입니다. 전염성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질병보다 조기 검진과 예방접종,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2주 이상 기침이 지속이 되고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며 한때 퇴치 성과까지 홍보했던 결핵인데 21세기에 다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88 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끝내고 완전 개통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로인 88 고속도로 전남 담양에서 경북 고령까지 143km 구간을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오는 22일 경남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에 첫 개통된 88 고속도로는 이번 확장 개통과 함께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개명됩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범이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적진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주 팔복동에서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50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수험생 승객을 끌고 다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0시쯤 한 택시기사가 고3 수험생에게 택시비 400원이 부족하다며 욕설을 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수험생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친 상태로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용의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정읍시가 고용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상수도 원격 검침을 실시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는 정부의 고용과 복지 연계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13억 원을 들여 시청의 고용 관련 부서와 고용노동부 정읍고용센터가 함께 입주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마련했습니다. 이곳에는 시민예술촌도 입주해 있어 고용과 복지 그리고 문화 서비스가 연계된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안내는 물론 복지 상담과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상수도 원격 검침 시범 사업을 위해 관련 기업과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은 통신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용량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인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창군의 상수도 급수전 100곳을 대상으로 원격 점검 시범 사업을 실시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원격 검침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침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지자체연구소협의회 워크샵이 오늘까지 지난 홍삼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워크샵에는 국내 지자체연구소 총괄 책임자와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연구소별 지역 특화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특강 등이 실시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갖고 김치 350 상자를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는 전달받은 김치를 읍면동 홀몸 어르신 가정과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제38회 전국 애향대상 시상식이 어제 저녁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애향대상은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수상했으며 정완철 완주 용진농협조합장과 주식회사 권부는 각각 애향본상과 기업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북대학교를 지방국립대 1위로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전주푸드의 첫 매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송천동에 문을 연 전주푸드 매장은 46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북 도내 7개 시군 농가로부터 받은 농산물과 가공품 등 300여 가지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2호점과 3호점을 개설해 생산과 소비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보육원 아동들로 구성된 바람꽃 국악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전주 시립합창단과 뮤직시어터 슈바빙이 함께하는 뮤지컬 사랑의 묘약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다양한 판소리 유파를 선보이는 판소리 유파 대제전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국장 오정숙의 삶과 예술을 되새겨보는 전시회가 모레까지 전주역사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이철수 신작판화전이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 군산선 폐철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명희 문학관과 전북작가회의는 오늘 문학관에서 고 최명희 작가 추모 17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7회 부안 설숭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희귀곤충 전시체험전이 오늘부터 20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의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회가 오늘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1.5에서 4미터까지 일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